4장 개역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1절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미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Then Moses climbed the mountain Nebo from the plains of Moab to the top of Pisgah across from Jericho. There the Lord showed him the whole land from Gilead to Dan. Plain 하면은 누구나 이해하게 분명한 그런 뜻이고요. 숨김없는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3번 소박한 꾸미지 않음 여기에서는 평지란 뜻으로 되어 쓰였지요. 여기에서 많은 그 이름들이 지명들이 나오지요.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All of Naphtali, the territory of Ephraim and Manasseh, all the land of Judah, as far as the western sea. 여기에서 이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여기에서 그 열두 지파들이 각각 차지하게 되는 땅들의 이름이 나오게 나왔네요. 3절 말씀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The Negev and the whole region from the valley of Jericho, the city of palms, as far as Jor. 여기서 region 보통 정확한 경계나 국경과 상관없는 지방, 지역. 여기 발음교를 주의해야 될게 여기는 region이 되죠. region from the valley of Jericho. 여기서는 Negev and the whole region from the valley of Jericho. 그래서 인데요. 그리고 region은 한 국가 내에서 행정적, 문화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도의 지역을 가리키는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region, 지방, 지역의 뜻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Then the Lord said to him, This is the land I promised on oath to Abraham, Isaac, and Jacob when I said, I will give it to your descendants. I have let you see it with your eyes, but you will not cross over into it. 이 지금 땅에 관계되는 그 역사적인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또한 야곱으로부터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oath, 맹세한 그 3대에 걸쳐서 그 후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또 후손에게 주리라고, 그의 디센던트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에 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맹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맹세를 받는 것 정말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친 그런 약속을 실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And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there in Moab, as the Lord had said.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여기는 servant, and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약속의 땅을 건너가지를 못하고 그냥 모든 땅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plains Moab to the top of Pisgah. 비스가 산 꼭대기, 그러니까 비스가 그 산 꼭대기에서 그 모든 땅을 길랏 온 땅을 단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마침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경을 모두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항상 귀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